방향이 함께 열어가는 평화와 번영을 우리 경기도가 든든히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곳 먼 홍길까지 흔쾌히 참석해 주신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. 오해 답답이 많이 마시되 귀여워 시ております. なぜこんなことをしなきゃいけないか。だから私のことは全部北朝鮮の方は上の方は全部知っております。何千万の遺骨をまだ日本に持ち込まれております。ですから私の代で終わることを。 강제징용 피해자 예산 통제에 대한 불복에서 나온 것으로서 그것은 과거 죄악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일본인들 속에서 과거 조선에 대한 식민지 지배의 희망수를 자극하여 다시 한번 대박수합니다. 감사합니다. 김학순 할머니의 이 목소리는 이와 같이 흑백은 지금 목소리를 냈던 피해자들의 목소리고요. 또 피해자들을 찾아내고 지원지를 발견하는 함께 알 수 있습니다. 조세장권 민수기조고 백신이 기상관인데 이었습니다. 당시에 Gracias.